안녕하세요. 오늘은 대형 화물 자동차 또는 트레일러, 짐을 묶어줄 수 있는 일명 깔깔이를 소개를 할까 합니다. 요 폭은 140mm. 그리고 요 높이는 160mm 정도. 그리고 요 두께는 55mm 정도 됩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 자동 밧줄을 집어넣는 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 짐을 묶어줄 때 기어가 밀리지 말라고 해주는 기어 고정 클램프입니다. 그리고 반대쪽에서 자동 밧줄을 요홈 속에서 집어넣고 바삭 당겨주고 난 다음에 32mm 스패너 또는 31mm까지 사용할 수 있는 몽키 스패너를 가지고 이렇게 조여주시면은 이 반대쪽에 기어가 물리게 됩니다. 당연히 이제 역방향은 풀리질 않겠죠.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. 그리고 힘이 가할 때는 한번더 살짝 조여주시면 가능할 것 같고, 또이 제품은 이 테이블이 화물 자동차라 생각하시고 이 기역자 부분에 튼튼하게 용접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됩니다.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부족한 설명이 있다면 댓글에 문의사항을 남겨주시고, 혹시 조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이상 자동차 일명 깔깔이를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